아, 의식했나? 내가 먹어. 유령이 먹어요. 네. 와, 여기 개 많이 왔어요, 지금. 개 많이 왔어요. 아, 까비. 론리케님 까비. 아, 피포제님 한번더 왔고요. 이걸 못 뛰네. 이걸 못해요. 이거 방송 카메라 울렁증인가 봐요. 지금 카메라 두 대가 계속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약간 카메라 울렁증. 야, 이거는 근데 텔레포트 투 플레이어 하면 뭐 랜덤한 플레이어한테 가나? 우와, 우와, 아, 짱이다. 우와. 우와, 이런 게 있구나. 우와, 이런 게 있구나. 나 몰랐어. 뭐야, 뭐야, 쏘리, 쏘리. 뭐야. 다시, 다시 가자. 짱이다, 해. 아, 섭장님 좋구요. 아, 우셀링님. 여기는 좀 침착하면 점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우셀링. 정말 미개합니다. 여기서 저왜 뒤진 거야? 뭐야? 아, 이거 물 아니에요, 이거. 아, 이거 물 아니에요, 이거 옆에. 패치 좀 해줄까? 낚시 걸렸으니까 패치 좀 하자. 빨리 깨자, 얘들아. 패치 좀 해줄게, 내가. 조금씩 패치해줄게요. 정말 힘들어. 답답해서 못 보겠어. 아, 저건 있어야 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패치 안 해줄게. 아, 조금이라도 빨리 깨야지, 그래도. 그냥 이거는 가운데로만 가면, 뭐야, 원숭이 죽었어? 쪼감 선수, 출발. 아, 이 선수 방송 못 봤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아, 쪼감 선수 좋고요. 아, 또 오랜만에 선두그룹. 이건 타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몰라, 죽는지 안 죽는지 나도 잘 몰라. 몰라, 타는 것 같아. 타봐. 아, 뭐야, 안 죽네. 아, 그래, 위로 가면 되겠네. 아, 이거 탐험은 편하네. 편하네. 오히려 해자네. 대충 뛰어도 탐험 되니까. 오히려 좋아요. 아, 타이밍을 못 맞췄죠. 아, 여기서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에메랄드, 아, 여기 슬라임, 이거 슬라임에 뛰어야 되는 거야? 뭐야, 이거 근데 여기서. 응? 여기서 슬라임에 타는 거냐? 이게 슬라임으로 착각하도록 만든 에메랄드구나. 여기 안 들어갔죠? 아니면 여기서 점프 뛰어서 슬라임으로 못 가나? 여기서 뛰어서 슬라임으로 가면 되잖아. 여기서는 안 되냐? 근데 하다 죽겠다, 근데. 내가 해보자고, 알았어. 아, 죽을 것 같아, 근데. 아, 죽었다. 근데 되겠는데? 되겠는데, 근데?
어디 어디 해 하라고. 어디 있는데? 어 뭐야? 어 갔어. 저기 갔어. 뭐야? 돌숭이 여기 갔어요. 어 돌숭이 왔어요. 으흠. 뭐냐 여기 근데? 해봐. 아 점프네. 뭐야? 점프. 그거 밟고 점프. 그거 밟고 점프. 안 돼? 그거 밟고. 까비. 돌숭이가 왜또 내려오나요? 제 생각은 아마 이 버튼이 뭔가 비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버튼을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스피드업! 아, 스피드업 버튼이네요. 네. 트라리는 왜 뒤로 거꾸로 오고 있어, 얘는? 니 여기 어떻게 왔냐? 트라라, 니 여기 어떻게 왔어? 잠깐만. 여기서 그냥 왼쪽으로 뛰면 되잖아. 얘들아, 여기서 그냥 왼쪽으로 뛰어, 야! 이맵 쓰레기야, 야! 얘들아, 여기서 왼쪽으로 뛰어, 그냥! 뭐야? 아니네. 어떻게 와죠? 어떻게 와? 아니네. 유리벽으로 막혀있는데? 아니네. 유리벽으로 막혀있는데? 몰라, 어떻게 올수 있으면 와봐, 그냥. 일로 가야 돼, 일로, 근데, 지금, 이거 점프를, 높게 뛰어서 온것 같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은, 제작진이 창, 이렇게 점프해서, 이렇게. 근데 이거 에메랄드라 죽을 텐데. 올수 있으면 오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오세요. 올수 있으면 오세요. 올수 있으면 오세요. 이 맵이 좀 창렬이에요. 시도하죠, 이제. 변칙 플레이 허용하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그냥 가네. 변칙 안 하네. 일로 그냥 넘어오면 되는데. 그냥 가네요. 돌숭이 왔어? 아이 미친. 돌숭이. 돌숭이 왔어? 돌숭. 야, 돌숭이 깨겠는데? 야, 개빨로 얘는 무슨. 컨트롤이 개빨로 얘는. 뭐야, 이거. 물이 없어질 때? 뭐지? 뭐야? 돌숭이 샷! 살았구요! 돌숭이 살았구요! 아, 돌숭이가 결국에 우승합니다! 결국에 우승을 따내는 돌숭 선수, 네. 아, 축하드리고요. 오늘의 첫 번째 대규모 컨텐츠 맵은 돌숭이의 우승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본인이 폭죽을 터뜨리는 돌숭. 잘했어. 변칙 플레이 잘했고요. 네. 드디어 엔딩을 봤어요.